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완전한 그런 장기 집권으로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으면 모를까. 탈원전과 월성 1호기 경제수 조작은 문 대통령과 문정권과 함께 오래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해인지 내년인지 아니면 3년 후인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덮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덮을 수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는 공병호 TV에서도 내부 임직원의 제보를 받아서 대단히 구체적인 그런 실증 자료를 방송으로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원전 조작 수사 청와대 주도 전모 밝히는 게 핵심이다는 사건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설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산업부 실무자들이 장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원전 조작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18년 4월 3일 백운규 전 장관에게 2년 반 더 가동안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란 말을 들었던 정모 과장은 바로 그 다음날 한수원 본부장을 호출해서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결정했으니 월성 1호기는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정말 이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설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2년 반 더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실무자가 장관의 협박선 질책에 이렇게 돌변한 것이다. 결국 경제성 평가는 무려 9차례나 바뀌면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은 85%에서 60%로 판매 단가는 60.76원에서 51.52원으로 조작됐다. 산업부 실무자 중 일부는 검찰에 백 전 장관에게 이런 조작 과정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늘 아래 다 숨길 수가 없죠. 다시 또 사설 내용입니다. 장관도 이런 대담한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조작의 배후는 당연히 청와대였을 것이다. 현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개입돼 있는 것까지 확인돼 있다. 김 전 수석 위는 탈원전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청와대가 주도한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사설 내용입니다. 사설을 아주 사건 전체 내용을 다 전모를 그냥 짧은 사설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들은 자기가 해서 안 되는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외압에 의하지 않고서 아주 큰 무리수를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같은 것은 엄청난 그런 사건인 거죠. 아마 직업 공무원들 가운데서 몸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밝혀지거든요. 결국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런 경우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수 출신의 장관이 알아서 무리수를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직업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장관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청와대 산업비서관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바로 윗선은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었고 그 또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선에서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 윗선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상식으로 봤을 때, 이성으로 봤을 때, 합리적 추론으로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한 사건을 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은폐 내지 방해하는 일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게 당신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둘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영원히 권력을 지면 모를까? 결국은 밝혀지고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금으로 지탱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관제 알바, 세금 알바 눈속임 못하자 일자리 100만 개 감소, 이게 고용 민낯이란 그런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핵심을 정리해보면 최저임금 급등시키고 주 52시간 강행하고 각종 준조시 부담을 늘리고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부담 때문에 가능한 고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온 것이 바로 문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란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참 하기가 힘든 그런 대책들이죠. 그게 사실하고 다르니까 그런 게 얼마나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설에 막 정확하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올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여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6%포인트 뛰면서 사상 최고
지출인 5.7%로 치솟았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70만 명, 취업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 77만 명, 모두가 역대 최악의 수치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인 27%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고용 대란이고 고용 쇼크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도 이달부터 노인 세금 알바 재개로 통계 분출이 다시 가능하게 되면 고용 수치는 갑자기 좋아지고 정부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자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칠 셈인가? 그런 참 의문과 걱정이 머지를 어지럽게 교차하죠. 경제라는 것도 세상 다른 일들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담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자리 문제는 하나도 복잡한 게 없죠.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그냥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고용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죠. 근로자를 직접 위하겠다는 생각보다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 서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용이라는 게 최고의 복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원칙, 원리 이런 부분만 좀 생각할 수가 있으면은 나라를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뭐 당신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냐 이야기죠. 세금 낭비만 하지. 그 일자리 만드는 꾼한테 맡기다냐. 일자리 만드는 꾼이라는 게 누굽니까? 고용할 수 있는 사업가들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겸허하고 좀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좀 돌아갈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장난질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통계 분식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줄였다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어쨌든 오늘 두 편의 사설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설과 함께 저의 논평을 보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